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투자는 책과 함께 지난 시간에 또 작은 소동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재미있는 책과 함께가 있었냐 하면서 서울 이야기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모르는 얘기가 많았다고 아,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왜 댓글을 반영을 안 해요? 반영이라니요? 이 책과 함께 타이틀을 쓰면 어떻게? 아, 신과 함께로 갔었어야 되나? 아니지. 그럼요. 주말 특집 갈등 뭐 장명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아 근데 또 워낙 또 오늘 나오시는 분이 아직은 이제 책의 내용을 좀 기반을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저희가 이분과 함께 투자는 책과 함께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지구본 연구소처럼 서울 연구소, 네 부동산 연구소 어때요? 아, 자, 또 부동산. 우리 학계 서울대 강우성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김시덕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점점 더 닮아가세요. 약간 늘 죄송한 마음. 아니 저 화면에 나오실 때는 정확하게 강우성과 변우민이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 네. 살짝 이대근이야. 맞아. 이대근 맞죠. 여기에 나 있고. 너는 거기 있지, 우리 강우성. 자, 우리 김시덕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서울 한번 좀 집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못 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갈등 도시란 책을 이제 쓰셨는데 그 안에서도 재밌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미처 다 책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책 끝내려면 이거 1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갈등 도시라는 책 안에서 어딘가를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디로 좀 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전에 지난회 때는 단발적이었고 네. 앞으로 좀 시리즈로 가자라는 그러니까. 제안이 있으셔서 예. 네.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서 우선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실 강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남쪽이죠? 뭐 금강의 남쪽이라고 말이죠? 강남 3구 영남입니다. 오늘. 강남 서초 송파. 그렇죠. 네. 영등포 따로 가겠습니다. 하기야 영등포 저기 뭐 금천 이런 데도 강남은 강남이잖아.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은 이제 말씀하신 송파, 뭐 서초, 강남 이 그렇죠. 정도니까 그럼 그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 얘기도 굉장히 뭐가 많은 모양이죠?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넓은 의미의 강남 끄트머리에서 살아왔는데 네. 잠실 단지라든지 반포 주공 아파트라든지 반포 주공 아파트도 저 신반포도 살았고. 동작동 국립묘지 근처에 구반포도 살아봤고 그건 1단지? 예, 예 1단지죠. 이제 곧 개발 들어갈 제가 유학 가기 전 2005년에도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13년 동안 계속 그만 이권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다니던 곳 다 그냥 그대로 갖고 계셨으면 참 그러니까 좋은데 뭐 주로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전략에 따라서. 근데 옛날에 강남이 진짜 강남구였는데 네. 이제는 뭐 서초구, 저 송파구도 다 강남이라고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동구도 이제 포함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까? 강남 4구로 할 때 용산이냐 강동구냐 가지고. 아. 용산은 뭐 강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묶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강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와. 강중이면 네, 거의 밤성 아니에요? 밤성? 네. 뭐 잠실도 옛날에 강북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도 이렇게 막 커졌듯이 강남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그래서 확장 강남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확장 강남. 예, 약간 이거는 임의적인 말이긴 한데 네. 강남 3구 플러스 알파가 누구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용산구, 강동구 그리고 분당이 싸웠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당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강남에? 예, 분당이. 예, 성남이지만. 왜? 가장 이제 밀접하고 네. 개발이 고르게 되고 있고 강남 아파트식 방식으로 아 강남스럽다 강남스러운 방식으로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강동구는 아직 좀 이게 좀 요철이 심합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하고 아파트 지역이 네, 네. 오히려 그 건너 하남 미사 쪽이 더 아파트가 많죠 요즘 많아졌죠 요즘 많아졌는데 가보면은 가래 여울 마을이라고 강동구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하남을 바라보면 저쪽이 서울 같고 이쪽이 경기도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역전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용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이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강남 넓은 의미의 강남으로서는 분당 그리고 그게 강남 4구라 생각하고 네. 강남 5구가 아마 판교 좀 작긴 하지만 네. 요즘에 판교 가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강남 5구라고
그리고 이제 육구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강남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강남 강남 나는 어쩌다 강남에 한 번도 안 살아봤지. 아 그래 전 살아봤어요. 논현동 뭐 이런데 어. 역삼동. 아, 나는 범 강남에도 한 번 안 살아봤어. 뭐 어. 서초 송파 뭐 이런데 아니, 서초 송파가 아니라 영등포 뭐 가락구 아. 이런 데도 안 살아보고 아, 오로지 그냥 네, 나는 세 살 때부터 계속 강북에만 살아. 네 하여튼 뭐 저는 잠시 강남 주민으로서 지금도 강남에 집 있잖아 부천. 어. 그거 아직 아. 못 팔았어요? 네. 지난번에 온분한테 좀 싸게 주지. 아니 많이 깎았는데도 안 된다. 네. 찝쩍거리고 왔나 또. 자 그럼 오늘 강남 얘기. 네. 그럼 뭐 강남의 어느 시대부터 우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됩니까? 어 선사 시대부터 가야죠. 아, 선사 시대요? 아 선사 시대. 저기 저기 암사동. 그냥 한 70년대부터 해주면 안 돼요? 짧게 들어가죠, 짧게. 2%는 그걸 원하는데. 아 물론 아닙니다. 깔아야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시대부터 좀 해주세요. 그럼 저기 식민지 때부터 가요. 아, 선사시대 때 암사. 암사하고 미사리. 예. 뭐. 미사리도 뭐 있었어요? 뭐, 미사리 선사 유적지 유명하죠. 아 그렇습니까? 거기가 이제 강이 내려오다가 퇴적되는 곳이라서 땅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옛날부터. 또 암사동도. 선사 유적지 유명하고 네네. 전국 대학에다 그 암사동 유물들이 있는데 이게 어. 1925년 을충년 대홍수라고 네. 서울의 현관을 맞아요. 만들어낸 네. 그때 깎여 내려가면서 유물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지금까지 고고학 관련 시설들은 한 번씩은 다 손을 대보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지금 암사동 선사 유적지로 박물관으로 되어 원래 그 정도 깎으면 선사 유적지는 다 나오지 않아요? 한 여기는 엄청났던 거죠. 아직 근데 뭐, 우연히 고층만 딱 끊겨서 암사동에서 발견된 거지 지금도 뭐 어디 역삼동이나 구로동 아, 파도 선사 유적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안 나오죠. 그 암사동이 좀 특수하게 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선사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백제가 거기 자리 잡은 거죠. 그 동네가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좁게 말하는 강남 네. 강남구 이쪽은 저기 저습 습지여서 사람이 살기 좀 안 좋았어요. 거긴 물이 좀 깎아 내려가는 곳이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역 뭐 이런데? 예, 그렇죠. 거기 맨날 물 넘치지 않습니까? 호수 나면 강남역 사거리 물 잠기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땅이 안 좋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살만하게 되는 거는 배수 기술이 좋아지면서 7, 80년대 아, 그때부터죠. 잘 펌프로 잘 빼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내버려 두면 예. 계속 물 차죠. 나중에 영등포 목동 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목동 신도시 만들 때도 그게 문제지 않았습니까? 안양천 매번 물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동 신도시 1단지 2단지 보고 있으면은 1층이 집이 없고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게 필로티가 돼 있는 것이 그게 물에 안 잠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겨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아주 당신 사시는 집에 문제가 없어 잠자다 물에 빠질 일은 그렇죠, 없다 그렇죠. 아 그래요? 약간 안 좋은 얘기지만 저 우면산 쪽에 얼마 전에 산사태 났을 때 그렇죠, 예. 1층이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용도였죠. 자, 선사시대 때 그러면 암사동이랑 뭐 미사리 그쪽에 그렇죠. 좀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많이 살았죠. 예, 그러다가 백제가 좀 살았고 백제가 수도였죠. 그래서 저기 모 부동산 김학렬 선생은 네. 최초의 서울 강남은 백제고 그때부터 여기는 강남이 될 만한 땅이었다. 암사. 아니 저기 여기 이제 석촌동 이쪽을 말하는 거. 아, 그 김학렬 선생 빠숑 김학렬. 빠숑 김학렬 선생. 친해요? 뭐 친하다기보다는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 같은 업계니까 답사. 김학렬 그렇죠. 선생은 모르는 사람이었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강렬이. 네. 그분 책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강남은 2000년 전부터 강남이 될 자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 반은 동의하는 게 좀 좋은 땅입니다. 암사동 예, 축적되는 곳이니까 땅이 비옥하고 네. 하지만 백제가 일단 한성 백제가 망하죠. 네. 그리고 충청도로 내려가죠. 한국 사람들이 보면 백제를 자꾸 전라도로 생각하는데 백제는 충청도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도 사실은 충청 사투리로 재현을 해야 돼요. 아. 전라 사투리가 아니라. 아니 근데 맞아. 그 대부분의 땅이 전라도 쪽 아닙니까? 대부분의 땅은 충청도입니다. 그 나중에 정복하게 되면서 마한 네. 땅을 뺏은 거죠. 한강 지금 잠실 쪽, 네. 석촌 이쪽은 백제가 망한 다음에는 천 몇백 년간 빈 땅이었기 때문에 강남이 쭉 된 건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 조금 사는 정도 뭐 이 정도 그렇죠. 농촌 마을이 됐죠. 네. 네, 꿈말 지금 야. 몽촌토성 지역은 꿈말이라 불렸습니다. 아 몽촌. 네 몽촌. 아. 이게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공원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가 국가가 올림픽을 하니까 공원이 필요하다. 너희 마을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마을을 내놓습니다라고 비석을 세우고 이분들은 떠났죠. 비석이 있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예, 다 예. 공원 만든다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거기도 이주민입니다. 언제요? 80년대 그 저기 올림픽 결정되고
사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 네. 그 땅은 그 스포츠 용지 용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스포츠 용지는 뭐야? 아니, 스포츠 용도로 여기는 운동 체육 시설. 네. 운동 체육 시설. 그 막 산이었는데 이런 약간 이렇게 근데 산인데 어. 동해 동쪽에 비하면 약간 이제 어, 구름 정도 구름도 있어서 네. 누구나 별장 있었어요 옛날에.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옛날 어릴 때 놀러 가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어. 그거를 좀 밀고 확보해 가지고 공 이제 경기장도 짓고 선수도 짓고 하는 거예요. 이걸 70년대부터 가지고 있다가 네. 한번 반납을 하죠. 아시안 게임인가를. 그리고 다시 하는 게 이제 올림픽. 그러면서 그 지역을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 전부터 이제 빠르게 한 3, 40년 네.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백제라고 하면은 네. 그쪽에서 몽촌토성, 풍납토성을 떠올리실 텐데 네네.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삼성동 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동에? 예. 지금 이건 사진을 보시죠. 삼성동 사진. 네. 어, 저기 아니 아이파크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가 이제 어, 저기 있네 아이파크. 봉은초등학교. 예, 봉은초등학교고 네. 이게 지금 성서입니다. 네? 성벽이에요. 아, 어디가요? 어, 되게 높네. 이거 성벽입니다. 몽촌토성, 풍납토성 같은 산이 아니라 삼성동 토성이라 불리는. 아니 근데 거기 이제 영동대교 쪽 지나가다 보면은 산이지 산. 아니 높죠. 저기 성이 있으면 딱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지금 봉은사하고 경기고등학교 사이에 좀 언덕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 집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뭐 그 동네가 그 동네, 그렇죠. 그 동네 아니요. 봉은사랑 경기고등학교 사이가 네. 성벽이 일부예요. 아. 네모나게 아~ 있습니다. 그거를 삼성동 토성이라 불렀고 70년대까지 명확하게 알 수,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백제가 지었죠. 왜 지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뭐였는데? 수도의 서쪽 방어를 하는 거죠. 어. 핵심은 풍납토성이고 그 몽촌토성은 부성이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 군부대를 주둔시키기 외성이네 위해서. 외성 그러니까 외성 외성 그 바깥에 외성이죠. 그러니까 외성 딱 보면은 이제 위에서 보면 북쪽으로 아차산이 보이고 네. 남쪽으로는 수도 백제 풍납토성이 보여서 아주 예, 저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거죠. 아, 그 롯데타워 공군기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구나. 뭐 일 있으면 출동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 저 롯데타워가 그럼 있는 자리가 옛날 백제 수도예요? 그렇죠. 거기 석촌동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돌마을. 왜 거기가 돌마을이 붙었냐면 분명히 충족토 지역이라서 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꾸 돌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백제 왕릉들 돌입니다. 식민지 때 총독부가 조사한 거 보면은 네? 거의 무덤이 300개쯤 있었다 그래요. 가락동 고분군이라든지 좀 들어보셨죠. 이게 다 없어지고 지금 10개 좀 남은 게 네. 백제 고분군. 아, 그러면 지금 경주에 가면 고분군들 많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그 정도 있었다는 얘기네. 아, 백제 지금 왕족들이 네. 무단 네. 묻힘이 저기예요. 어마어마한 거네. 그거를 강남 개발하면서 싹 밀었죠. 일제가 민 게 아니라 7, 80년대에 밀었습니다. 아, 그 전까지 있었어요? 예. 이 성은 너무 뚜렷해가지고 네. 성남의 남한산성과 삼성동의 삼성토성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조에서 하얀성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시도 있었고 아 그렇게 오래된 토성인데도 남아있었군요. 네. 풍납도 남아있으니까요. 어, 근데 이거, 이게 중요한 건 이걸 밀었다는 데 있죠. 네. 방향 개발한다고. 아. 지금 존재도 잊혀져버리고. 그래서 최근에 연구자들이 네.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이게 일부가 남아있는 게 이 봉은 배수지 벽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산인 네. 줄 알고 만든 산인 줄 알고 밀었나 보구나. 아닙니다. 알고 밀었습니다. 이건 명확히 알고 민 겁니다. 아, 민 분은 그 포크레인 기사님일 텐데. 근데 계획한 사람들은 민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증언이 있어요. 저희 풍납토성이 왕성인가를 확인한 분이 계신데 구속학자 네. 분이. 사실 개발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특히 강남 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용적인. 그 풍납토성 지역 주민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왕성이 아니 왕성이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아. 개발이 제한되니까 네네. 뭐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국가가 보상해야 돼요. 근데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이 자기 토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면은 자기가 발굴 비용 내야 되고 사적 지정되면 보상 조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네네. 하지만 강남 개발할 때 백제 민건은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밀어서 선문대 이형구 교수라는 분이 네. 7, 80년대 왕릉 밀 때 포크레인 앞에 누웠어요. 이거 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밀어내고는 싹 깎아버린 게 지금 몇 개 남은 겁니다. 그때는 뭐 문화재 중요함 이런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죠. 인식이 좀 없었을 테니까. 뭐 몽촌토성도 백제 왕성인 거 알고 백제 공원 만든다고 백제 유적을 파괴했죠. 깨끗하게 밀어서 공원 만든다고? 네,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그래서 지층이 막 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려 버렸어요. 이게 지층 교란돼 버리면은 이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지. 같은 층에 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요즘에 김해 쪽에 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해? 가야 관련한다 하면 한다고 정비하면서 조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백제가 네. 사라져 버렸고 그 뒤로 휙 뛰어넘죠. 아.
자, 그럼 이제 어느 시대로 가면 됩니까? 이제, 이제 조선시대로 짧게 옵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강남 지역에 부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응? 부군당. 부군? 예, 부군당. 빵집이에요? 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예, 용산에도 많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중인들이나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신흥계급의 믿었던 상인들. 예. 이게 대체로 강북에 있는데 당연히 한강가로 네. 중랑천이나 한강 또는 이제 김포나 강화도에 있죠. 근데 이제 강남 범 강남에 있는 게 영등포에 있는 당산동 부군당, 그리고 신길리도당, 그리고 신길의 방앗꽃이 부군당, 그리고 지금 강남 지역에는 물 건너 화주당이라고. 왜냐하면 강북에 섰을 때 물을 건너가야 했으니까. 네네. 그쵸, 이름을 그렇게 그렇게 지었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무당들이 꼭 챙기는 신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신의 전설은 남한산성을 짓다가 모함을 받아서 처형당했는데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렬화주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건 2017년까지 있다가 네. 그 동네 가보시면 여기 봉은 배수지 바로 옆이거든요. 네. 부촌이 있어요. 빌라, 부촌 빌라. 맞아요. 그 한 동에 몰래랄까 가만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징도 크게 못 치고 시끄러우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흘렸더라고요. 흘렸어요? 완전 그 부지가 날아갔습니다. 아. 완전 떠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거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아이고. 개발됐네. 네, 한남동에 있는 민비선왕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바로 그 한남동 아파트 옆이어가지고 가보면 경고가 있습니다. 징 조용히 치라고 아파트 주민들 그 민원 들어온다고. 민비선왕? 민비선왕이라고 해서 요즘 무당계에서 핫한 곳입니다. 선왕당할 때 선왕이에요? 그런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 정확한 이름 유래는 모르는데 명성황후 민씨가 그때 도망갈 때 거기서 건너갔다는 설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핫한 이유는 뭐예요? 무섭게 해서 핫한 요즘에 좀 이제 영빨이 좋다고 거기. 영빨이 좋아서. 약간 예. 그쪽 계열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이제 취미로 이제 주역도 보고 그러는데. 아 근데 삼성동 부군당 그 이 갈등 도시에 나와 있는 그 예. 사진을 보니까 예. 여기 대저택이나 빌라를 짓나 봐요. 그래서 부셔버리고. 맞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뭐 빌라 같은 거 아니면 예. 내가 볼 때 좋은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요 딱 동네가 잘 조성된 빌라촌이더라고요. 부자 부촌. 이게 좀 되게 산이 높죠 언덕이. 이게 지금 성벽의 일부인 겁니다. 삼성동 도성. 아. 이게 남쪽이죠. 북쪽은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그 남쪽 서남쪽 부분이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산 거고 이 동쪽을 이용한 게 한강 종합개발탑이 있고 그리고 봉은 배수지 있는 쪽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집이 지금 토성 위에 지었다고? 토성 위 토성에 이제 구릉 쪽에 지은 거죠. 사면에. 아, 그 봉은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면서 아이파크가 높아지는 게 저 토성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릉이 있었을 거고 위에다 성을 더 떠가지고 만든 거죠. 이게 밝혀진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봐야 됩니다. 연구 결과를. 요즘 저희 동네 매물이 없어요. 아니, 넘어가시죠. 아니, 안 넘어가도 되는데 좋은데. 자, 민비선왕까지 제가 봤고요. 그 피가 같은 분들 같아요. 답사를 다니신 거예요? 임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답사를 했는데 네. 주변 이제 건축이나 도시하는 분들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하는 김에 임장도 하라고 좀. 제가 살 건 아니고 이제 좀 이렇게 질문이 그런 식으로 올 거니까 그것도 좀 대응할 수 있게 시사도 좀 보고. 그 김학년 소장이랑 같이 조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은 답사, 한 분은 몇 번 가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분 전국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답사 임장 패키지. 그건 전국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트라우마 있어 전국에. 어디십니까? 전국에 트라우마. 주로 수도권이시군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에 뭐 민비. 선왕, 뭐 부군당 네. 등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년 1925년으로 넘어오죠. 1925년 확 뛰어서 을충년 네. 대홍수 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네. 지금은 절판된 한국의 발견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한국 팔도와 서울이 있어서 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건 80년대 전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화석 같은 존재입니다. 사진집. 사진집이자 설명입니다. 전국 사진집. 아우 재밌겠다. 이 중에 이제 강동구 부분을 보면.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월부 책장사처럼 또. 네. 한때 이게 대학가 있었죠. 이 뿌리 깊은 나무 책장사 분들이. 네. 이거랑 저기 타임지. 타임지. 예. 그래서 타임지라고 했죠, 꼭 그때. 네. 아직은 농촌의 옛 마을이 보인다. 강동구 송파구 해가지고 거기 지금 몇 년도예요? 이게 1980년 전입니다. 제가 저게 지금 올림픽 경기장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거네.
여긴 야구장. 그렇죠. 야구장은 완공됐으니까 80년 이후인 거고 농구도 농구 대잔치하고. 아, 그때도 뭐 집들이 좀 많이 있긴 있었네. 잠실 1단지 5단지 주공 아파트. 아, 주공 아파트. 1에서 4단지까지는 이제 중상 중하층이 살 수 있도록 5층짜리를 지었고. 지금 저기 뭐 잠실 엘스대 있고 막 그런 데잖아요, 지금. 네. 한강에 막 중간중간에 땅이 보이네요, 이렇게. 그날 그렇죠. 그때는 수량이 별로 안 됐나 봐요. 아직 종합 개발 안 했을 때입니다. 아, 준설 안 한 거. 준설 안 했을 때. 제가 이때 살 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살았는데 네. 이때 공사장에서 숨바꼭질하고 놀았고 아시아 선수촌 경기장이 아니 올림픽 아파트 자리가 네. 갈대밭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교회 다니면서 제 어린 시절에 손바닥 손가락만한 메뚜기가 되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 탄천 너머에는 이 오락실이 많은 저 알 수 없는 좋은 땅이 있고 그게 지금의 강남이죠. 갈대밭이면 거기도 또 예, 역사가 많이 엄청났습니다. 네. 엄청났어. 그 이쪽은 저 어릴 때 엄청났죠. 갈대밭. 아.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그 갈대밭 사이 교회 갔다가 강 건너 탄천 건너가지고 오락하고 아.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면 뭐 교회 고해 성사하기 좋았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이 무조건 아니 그렇죠. 아니 이건 그렇죠. 네. 그 이 준설하기 전에 기억이 네. 제 물고기를 길렀는데 어항 그 어항에 넣을 돌을 주우러 갔었어요. 아 조약돌 조약돌 그 까만 돌들 주우러 예. 그때만 널려 있었습니다. 아, 돌도 주고 지금처럼 고수부지 시멘트 그런 거 아니었죠. 거죠? 정말 모래밭이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인 거죠. 네네. 아 그럼 그 양쪽에 아, 그 타임머신 있으면 저때도 돌아가서 저것도 2% 저거 딱 사고 싶다. 그러니까. 시멘트 척 막 바른 게 언제쯤에? 그럼 80년대 전두환 때지. 전두환 때 중반이죠. 아. 그래서 그 끝내고 한강 종합개발 기념탑을 세운 게 삼성노트성 앞입니다. 아. 올림픽대로 지나가다 보면 탑 큰 게 보일 텐데. 맞아 맞아. 네. 탑 바로 옆에 있는 언덕이 보일 겁니다. 그게 토성이에요. 아. 거기가 그 좁은 곳에 네. 전두환 시절과 백제 시절이 같이 있는 거죠. 위치가. 아, 그 전두환이 자신의 치적 중에 한수를 취소했다 그러잖아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안 넘치게 해냈다는 거지. 아. 중요한 업적이었죠. 네. 근데 자주 넘쳤대. 정말 많이 제가 어릴 때 잠시 살 때 여름마다 물이 넘쳐가지고. 한강이. 예. 어. 잠실 일단지 망원동 여기는 상습 침수야. 비 좀만 오면 망원동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는 그냥 아유. 지금도 그렇죠. 저 어릴 때 우리 집 두 번 잠겼어요. 통납동도 통납동, 유명한 데지. 유명하지. 통납동도. 거기 특히 물이 천천히 이제 꺾인 꺾는 곳이라서. 잠긴 집을 그냥 다 등기. 2%는 저지대에 살았구나. 나는 달동네. 물은 절대 안 차려 동네 살았는데 산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파트 저층에 살고 싶어하는 게. 신반포 때도 물이 넘쳤는데 네. 그때 80년대 말 그때 보니까 12층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더라고요. 단전이 단수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물 수돗물 받으러 12층부터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아, 저층은 물에 잠긴다고요. 한 2, 3층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엘리베이터 막 그 하지만 12층에서 이 물 이거 힘들 그 물 떠오라고 엄마가 시켰나 봐요. 많이 떴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2, 3, 4층 정도가 좋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야, 재밌는 사진도 참 많은 책이네요 이 책.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네. 아직은 농촌의 옛마을이 보인다가 되어 있는데 그 아직도 남아있는 마을이 하나 있어서 강동구에. 강동구에? 농촌처럼? 예. 그게 가래여울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죠. 가래여울마을 유래라고 네. 해서 가래여울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하남 미사지구 항남 뭐죠 거기 이름 뭐죠 문지구라고 저 아파트 하남시 서쪽 끝에 강일동화 붙어 있는 쪽. 아 저기 하나 미사지구라고 하나요 거기를. 미사예요 거기가. 네,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서울 네. 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고 군사 지역이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래 여울 마을은 서울의 남동편 한강변에 자리한 농촌 마을로서 인근의 능골 벌말 마루물 강매터에 옥의 자연부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63년 서울시 편입 이후 63년에 서울이 대확장을 하죠. 82년에 고덕지구 개발에 따라 고덕. 제가 70년대 잠시 살 때 자꾸 친구들이 저 고덕 이런 데로 간다 하는데 둔촌이나 정말 땅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저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저 땅끝까지 뭐가 있느냐 저 땅끝까지 일로 왔던 거예요 고덕지구 개발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광주군으로 이주하였으나 아직도 가래여울의 남평문시 능골의 청송심시 강매터의 광주희씨 등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집성촌이 있어요? 강일동. 네. 이 강일동이 제가 답사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빈 땅이었는데 요즘 아파트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게 핫하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디어 끝난 겁니다. 이 책에서 80년대 말했던 네. 아직도 농촌의 옛 마을이 보인다라는 게
드디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군요, 바로. 네, 바로 이 마을. 네. 그 마을을 보여줄 줄 알았더니 비석을 보여줄 줄. 아니, 마을을 보여줄 줄. 아, 나를 포기했는데 김부원 좀 포기 안 하셨네요. 마을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보여드릴 겁니다. 서울의 마지막 시종마을. 네. 이런 식으로 6이에요? 전통 미속마을. 어, 진짜 시골 같다. 강동꽃시장. 이런 개발 제한 구역에 꽃시장 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이 있어요. 아, 그 옛날 마을이네요, 저기. 예, 이게 주막같이. 미르나무 서울이란 말이죠, 여기가. 이게 서울 강동구 강일동입니다. 옛날 하일동. 상일동, 하일동. 저 있었죠. 오른쪽에 있는데 저기 혹시 오리집 아닙니까? 감나무집, 아마 고깃집이겠죠. 감나무집 통장 우리집 맞는데. 나 여기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유명하더라고요, 고깃집으로. 저기 매운탕이야. 근처가. 매운탕이에요? 이런 것 마을이 있고. 이야. 이게 서울에 있다고요? 네, 강일동. 레트로다 정말. 이게 지금 강일동 개발하고 마지막 남은 자투리입니다. 2% 아~ 내일 저기 간다. 저 사라지고. 이제 군사보호시설고요. 아, 지금도 군사보호시설이야? 그렇죠. 뭐, 지금 보호할 게 뭐 있나? 여기는 이제 군부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동쪽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네. 전부 군부대고 상수도 보호시설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아직도 묶여 있죠. 군부대가 많습니다. 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 군인들을 못 본 것 같은데. 나도 못 봤는데. 다 지금 이제 안에 있죠. 다 매복해 있어요. 군사 비밀이야. 군사에게는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좀 편협보인 거 있기 때문에. 상수 보호기도 하고. 상수원 보호. 그래서 아. 서울의 동쪽 지역, 동남쪽, 동북 쪽은 장기적으로 개발 안 될 게 너무 많이 묶여 있어 가지고. 그렇죠. 상수도 아닌 상수원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이거 필수적으로 유튜브로 좀 보셔야 되겠다. 네. 사진을 좀 저희가 함께 보니까 오늘 꼭 한번 팟캐스트 손님 너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요편만큼은 이편만큼은 유튜브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 프로가 막 설명해 줄래 옆에서 야 저 정말 할 수 없어 오른쪽까지 하늘색으로 잡아주 되고요. 이 프로그램만큼은 좀 유튜브로 유튜브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도시 외곽 지역에서 개발 안 되는 구역을 맞아요. 아 이거 주말에 틀면은 다음 주에 삼삼오 어디서 있으니 신강가 들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만나. 아. 이런 가래 여울마을 같은 농촌 마을이 아직도 남아 있다. 강남에. 아. 이건 이제 조선 시대부터 1920년, 25년 을충용수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마을들입니다. 이제 개발이 제한돼서 묶여 있는 세곡동을 보겠습니다. 세곡동. 예, 세곡동이라고 하면 세곡, 자곡, 은곡, 내곡으로 불리는 그렇죠. 곡이 많은 지역이죠. 이 지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프로는 지도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딱 걸었습니다 이 위치를. 이게 왼쪽 부분이 서울이고 오른쪽 부분이 성남입니다. 딱 경계 지역에 서쪽에 강남 구립 행복 요양병원과 서울 요양원이 몰려 있습니다. 끝머리에 몰아넣은 거예요. 이런 거를 경계적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보이면 여기는 뭔가의 경계입니다. 아 그러네. 화장장. 두 개나 in my backyard. 아 구립이나 시립 요양원이나 혹은 행복 요양병원 같은 게 있으면 구치설. 이 오른쪽에는 왜 농촌이 돼 있냐면은 여기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군사 비행장. 아, 어디에요? 성남 비행장? 정식 이름은 서울 비행장이죠. 아, 거기 거리 좀 되지 않나? 근데 여기가 지금 구역으로. 그래서 지금 개발이 안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아, 건물 못 찍게 되어 있어요? 예. 딱 가운데 서 가지고 찍었죠. 근데 100층 찍은 건 뭐야? 그거는 이제 각도를 꺾어서. 아, 저 분홍색이 지금 경계인 거고. 서울과 성남 수정구 신촌동을 딱 보여주는 위치에 서 놓은 거죠. 이렇게 찍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 풍경은 이렇죠. 야. 여러분이 주로 이제 제2롯데월드를 북쪽이나 서쪽 동쪽에서 보실 텐데 남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바라보는 제2롯데월드와 탄천이죠, 저기 탄천입니다. 탄천? 네. 야, 저기는 탄천인데 뭐 어디 저기 무슨 충청도나 어디 뭐 어? 거기 천연파로 간 영월 뭐, 같이 영월. 그러니까 그런 데 같아. 다슬기 막 나오고. 다슬기 나오고. 저 동네 숲이 많아서 저기서 그 석탄을 구워서 석탄이 아니라 그 뭐죠 수출 구워서. 그래서 탄천이에요? 팔았다고 해서 탄천이에요. 그래서 시커먼 물 많이 흘렀다. 아, 제가 어릴 때 들은 전설은 동방삭이라고 중국의 삼천갑사 동방삭. 예, 그 사람이 이제 안 죽은 이유가 오래 장수한 이유가 저승사자를 피해 다녔대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저 탄천에 앉아가지고 수출을 빨고 있었답니다. 수출 이렇게 물로. 그러니까 동방삭이 와가지고는 뭐 하고 있냐고.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이 수출 씻어가지고 하얗게 만들려 그런다고. 그때 동방삭이 내가 3000년을 살아봤지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그때 저승사자가 네가 동방삭이구나 하고 잡아갔다. 하는 얘기였어. 아 이게 창의적이야.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매력이 발산되는데. 야, 네? 이제 구현동화까지 하시고. 네, 나름 유명한 전설입니다. 아, 그래요? 산천 유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 로컬판 최준영 박사라는. 야, 네가, 네가 삼천갑자 동방사이구나. 삼천년을 살았다고? 잡아가 버렸어? 그렇죠. 이 지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자원재생시설도 있고 그 수소역 출발점이기도 하고 네. 그 군사시설도 있기 때문에 개발이 묶여 있죠. 이게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비행시설로 유도하는 유도등이죠. 아, 근데 저기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옆에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네네네. 이것도 강남입니다. 제1롯데월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네요. 딱 어딘지 알겠네. 저기 아. 저거 없었으면 저게 뭐 평택인지 저런 땅은 뭐 전혀 매매가 될 수가 없는 땅이겠네. 일단 묶여 있죠. 하지만 아마 부자분들이 다 이미 네. 옛날 서초동 꽃마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묶여 있을 때 이미 다 각 이제 뭐 법원이니 아 법원 요만데 어쨌든 뭐 대기업 분들이 다 아니요 프리벤트로 묶여서 개인 간에 거래돼요. 네. 그렇군요. 어, 비닐하우스 여기도 그럼 아마 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 20년 지나면 성남 비행장 이전설 뭐 이런 또 성남 500, 600 뭐 이 정도 거래돼요. 다 알고 있어 저 아저씨. 있어. 이미 다 파는 동네 관계하신 호가를 다 알아. 이거 여기 옆 사람들이 수서 SRT 부지. 어디가요? 여기 아. 여기는 LH 공사는 농사꾼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이거 2017년입니다. 끝나버렸네 상황. 끝났네요. 네. 네. 상황 끝. 예. 그래서 그 답사를 할 때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그러면은 개발되기 전, 개발되는 중, 개발된 후를 봅니다. 아. 세 번을 봅니다. 전과 후만 보면 이런 갈등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생활 대책 용지인가? 영세 임찬홍 10평 공급하라. 아, 근데 저 진짜 저 프레카드 업자 저분이 성의가 없으시다. 업자가 잘못한 거야? 아니 아니요, 저 분명히 저 어르신 이거 아닌가요? 네. 그랬을 때 어르신이 맞아, 내가 써준 대로 그냥 써와 뭐 이랬을 거야. 그래서 답사하면서 이런 구어랄까 입말도 많이 모읍니다. 아... 생활 뭐 이런 거 많이 헷갈려합니다. 분들이 전국적으로 아... 수서역 영농생활대책위원회 좀 저렇게 돼 있어야 그리고 더 좀 그렇게 현장감 있네. 현장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더, 분위기죠. 더 좀 마음이 이런 분위기였죠. 할아버지가 쓰셨구나 딱.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남쪽에서 강남 네.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 하지만 여기도 강남입니다. 강남구 이런 강남구예요? 예, 강남구입니다 지금. 수서 강남이죠. 수서 개발 수서 비리로 유명한. 네네. 어릴 때 살던 동네 저런 동네였어요. 풍납동도. 어. 제가 최근에 강북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강남 이런 강남에 모셔오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강북은 어디를 가도 이미 개발이 끝나 있고 오밀조밀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강남은 아파트 밖은 와일드 웨스트거든요. 빈땅 펼쳐져 있고 막. 와일드 웨스트. 소가 진짜 했던 거. 그러니까요. 저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 잠실 5단지에 1단지 살다가 나가면은 막 펼쳐져 있고 평지가. 근데 이 풍경이 전형적인 강남 풍경이었더라고요. 강북 사람은 모르는. 야, 5단지에서 나가면 1단지에서 평지가, 나가면 예, 그러니까 평지가 펼쳐지면 거기가 지금 지금은 뭐 다 최고 아니야. 예, 지금 다 올랐죠. 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그렇게 오르지 몰랐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강남구청장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소가 있고요. 네. 이 동네 뭐 무슨 아, 저, 예. 열차 지나갈 뻔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네. 한때 남부순환철도라고 하는 열차가 지나갈 뻔했던 곳입니다. 남부순환철도? 남부순환철도. 네. 서울 남부순환철도. 남부순환도로는 제가 알겠는데 예. 철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 예. 순환이라는 게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사진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 나무위키에서 돌고 있는 지도입니다. 네. 이런 계획이 78년도에 설계됐습니다. 의왕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트럭으로 실어 오면 예. 의왕과 군포에서 내려서 철도에 싣고 예. 오봉역에서 지금도 오봉역에 가면은 거대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창고가 이만한 있죠. 거 있죠. 그리고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 원래는 과천으로 관통될 예정의 터널이었어요. 근데 그게 관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백을 할 때 열차를 백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철터널에 뚫렸으면 청계를 거쳐서 과천을 거쳐서 원래 계획은 양재, 잠실, 암사, 구리, 토평, 남양주, 도농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체증을 안 일으키고 화물을 아. 강북으로 보내버리는 그래서 뭐 강원도나 저 경기도 북부로 그렇죠, 그렇죠. 군사시설 컨테이너 보낼 때 근데 이게 잠실 영동개발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약간 빼서
아직 그 당시 개발이 안 됐던 염곡, 영동 이게 지금 수서지구인 거죠. 네. 그걸 보시면은 그러네. 그리고 송파, 네. 강동 거쳐서 토평, 도농으로 가는 이게 지금 대충 요즘에 21일에 개통하는 신내역 근처인 거죠. 제 기억으로는 6호선 연장 구간 신내 네. 그 근처로 보내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경의중앙선으로 만나게 하는. 야, 저거 됐으면 남양주가 거의 뭐 강남이었겠네요. 그게 아니죠. 아마 대규모 철도 지역 및 공업 지역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안 됐겠죠. 강남이 강남 및 남양주가. 아, 다 대부분 컨테이너 쌓고 사람 날리는 철도가 아니고 화물 철도. 화물 철도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별로 안 강남이 아니게 됐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 그랬겠네. 예. 요 지금의 강남구 북부하고 서초 북부는 개발이 됐겠지만 남부 지역은 아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버린 땅이 됐겠죠. 험한 곳이 됐을 겁니다. 공장 밀집해 있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계획이 왜 철폐가 돼요? 일설에 따르면 여러 설이 있는데 네. 이 지역 주변 지역의 군부대에서 반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군부대는 기본적으로 철도 지나가면 기밀 누설되고 하니까 좋지 않고 조용한 게 좋으니까. 아니 군부대가 뭐 저 군인 뭐 명령 체계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군부대가 데모네요? 데모는 아니고 이제 한국이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군부에 힘썼기 때문에. 아, 그게 우선이죠. 예, 군부가 싫다 그러면. 아 그런가. 예. 아, 군에 협조가 아, 국방부가 내무부이지. 예. 예. 근데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93년에 폐지가 됩니다. 이 계획이 예. 예. 최종 폐지가 되고 하지만 이미 철도청 쪽에서 땅을 사놨기 때문에 지금 송파와 강동 쪽에 길쭉한 근린 부지가 공원이 있는데 아, 철도 따라서 철도 부지입니다. 아마 이게 문정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아 그게 그거구나. 예. 철도 공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면 문정동 폐철도 부지 숲길공원 문정공원이라고 하는 게 아. 이게 원래 이 남부순환철도의 일부였습니다. 이미 땅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홍대 앞에서 저 쭉 있는 거 있죠. 그 철근 양쪽에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그건 원래 철도가 그거는 기능을 있었지. 했었던 거고 이건 기능을 할 예정이었지만 안 된 땅만 사두고 있다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비인선이라고 최근에 답사한 곳인데 비인선? 예, 충청도 네. 김종필 고 김종필 정치인 분의 네. 용어 정하지 않는데 분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여. 예. 그러니까 저기 울산 쪽에 공단을 만들 것이냐 네. 비인 쪽에 만들 것이냐로 하다가 서산 옆에 비인 그렇죠 예. 네. 밀린 거죠 정치 싸움에서 그래서 아. 울산 포항 쪽에 개발이 되고 비인 쪽은 이제 좌절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밀었길래 JP가 밀렸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마 이후락이었다. 이후락이겠지. 아. 밀릴만하네. 네, 그때부터 이제 김종필이 이제 꺾였다는 아.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공업단지로 가는 비인선 철도는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사를 보니까 첫 교량은 몇 개 남아 있어요. 터널하고. 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지역은 지적도로 때 보면은 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길쭉하게 땅들이야.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철도 확보해 놓고는 완공 못 시킨 것들이 꽤 전국적으로 보입니다. 아, 철도를 예. 놀려다가 예. 못하고 예, 준비는 다 끝났는데 철로만 놓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 비슷한 게 1945년 8월 15일 시점에서 네. 동해안 쪽에는 상당 부분의 철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강릉부터 해서 이제 부산 포항 내려오는 쪽에도 이미 일제가 노반도 깔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일부. 땅 다지는 것까지 예. 해놨는데 예. 내일만 깔면 되는, 되는 걸. 거였는데 폐망해 버리면서 그걸 나중에 도로로 전용해 버리면서 철도 계획이 무산돼 버리죠. 맞습니다. 그건 깔고 가야지 그건. 뭘 깔고 가요? 그건 사실 그 때문에 동해안 쪽이 좀 죽었죠. 그게 아. 철도가 연결됐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예. 포항역이 그 1945년 8월인가 완공됐을 거예요. 폐망 직전에. 근데 그래서 해놓고는 이용을 못 해버리는 네, 그런 일도 네, 있죠. 네. 이게 어쨌든 포항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강남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의 곡자 붙어 있는 지역들 내곡자고 세곡 은곡이 뭐 철도고 군사고 네. 하고도 이제 한샘병력자 집결촌인 헌인 마을도 있고 지금도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헌인 가구 단지라 불리죠 흔히. 그 가구단지 있는 곳들이 상당 부분들이 남한 한샘병력자 직결촌들입니다. 가구단지가요? 의왕 가구단지, 일산 네. 가구단지, 마석 가구단지. 아, 거기가 다 저 한샘병 알았던 분들이 사는 예, 동네였어요? 예, 음성 환자들. 양성분들은 소록도 계시고. 아. 이게 이제 사연이 긴데 네. 박정희 시절에, 역시 네. 박정희 시절에서 모든 게 비롯됩니다, 한국은. 유경수 여사가 네. 전국의 남한자촌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왜요? 그 정말 백성들을 다. 어루만지기 위해서 국모로서 그래서 다니고 처음에는 꽃을 줬대요.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사람들이
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돈을 하는 게 허용을 줬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살았지만 땅끝에 살았지만 그래서 축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객주가 축사들이 소도 하고 닭도 하고 돼지도 해서 한동안 대도시에서 먹고 사는 먹는 소비되는 계란이나 고기는 상당 부분 그런 나환자촌에서 만들어지죠. 네. 그러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고 네.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이게 워낙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축산 없애라. 좀 더 뭐 익산이라든지 광주 쪽에서 말이 종종 나옵니다. 네. 나주 같은 데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동 같은 걸 못 하게 되고 비계된 축사를 가구업자들이 들어가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 단지가 됩니다. 그때 인구도 막 증가하니까 네. 가구 도시 인근 도시 근처에 건설, 있어야 건설경이 좋았을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납품할 때 많고. 예. 그래서 가구업자분들의 블로그를 보면은 우리 선배 가구업자들이 그 한세 병역자들이 축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처음에 냄새를 참아가면서 그런 말을 증언들이 보입니다. 그 일산 고향 쪽에 그 증언이 있습니다. 네네네. 일산 지금도 보면 가구 단지들 보면 다 그쪽들입니다. 무슨 농장 불리던. 그래요. 아, 그래서 서울 인근에 가구단지들이 그렇게 난 있구나. 일산 들어오고 나서 가구단지가 거기 생긴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 곳도 있는데 일산 경우는 그 우선 순서가 그렇습니다. 마석도 마석은 여전히 그 지역이 주변에 대도시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가구단지에서 멈췄고 예, 이런 허님마을 같은 곳들은 대도시가 이제 곡자 붙은 지역에서 개발되고 나니까 이쪽도 놔둘 수가 없어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 사연이 또 있군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저런 형태로 강남이 가능성들이 네. 많았습니다. 이런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아, 그 허님마을에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에틴저 마을 비석이라고. 비석은 꼭 찍으시는군요. 저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허님교회라고 네. 한세 병력자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뭐예요? 왜? 구경만 해도 3대가 잘 되는지 손님 구함 무슨 무슨 에몬스가 아, 여기까지 왔으면 구경하고 가시라는 거지. 직진 30m. 교회에서 저걸 허락을 해주네. 근데 이제 뭐 토지주들이시니까요. 머리돈은 이렇습니다. 65년에 창립했고 75년에 기공했고 75년 교회를 그러니까 처음에 정착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고생하시다가 10년간 돈 모아서 교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돈을 보면 이런 건축 헌금 열심히 한 거지. 그렇죠. 벽돌 헌금. 그래서 이때 에틴저 마을이라 붙은 게 뉴욕의 변호사 에틴저 씨가 돈을 희사해가지고 정착을 했다고. 그래서 에틴저 마을 비석인 겁니다. 에틴저 마을. 얼마나 좋길래 저 정도 마을 이름을 에틴저라고. 이때 한미재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죠. 뭐 웅크라라든지 네네네. 이승만 시절 얘기인데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준 그렇죠 그렇죠. 그 음성 나환자분들 정착하라고 도와준 거죠. 근데 나환자 그 한센병이라는 거는 아예 없어졌어요? 우리 주변에 저렇게 많은 촌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다 어디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고 이제 전염되지도 않고 점점 이제 더 이상 이제 발생자는 없고 이제 이 분들은 점점 이제 고령화와 함께 이제 줄어드는 중입니다. 점점 현재 지금 한국에 한 병역자 직결촌이 88개가 있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축산업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역도 다니고 네네.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현재 보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면 피부과라든지 관절 관련 병원이나 약국들이 네. 있죠. 야, 중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이렇게 배웠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사회과부터 배워놓고 산맥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고 앉아있고 그러는지 몰라. 전 산맥을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요. 조선 왕 이름은 더 배웠는데. 그러니까 기역 산맥의 이름을 맞춰라 뭐 이러고 있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광물학할 거 아니면. 뒤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변 학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애들을. 애들은 병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미가마라 그러는데 감염 안 되는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모 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60년대에 네. 결국은 한신대학교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저북 강북에다가 거기까지 통근됐습니다. 강남 끝에서 강북 끝까지 30km 정도. 한신대학교가? 한신대학교가 한신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저기 다니엘 학교는? 아니 가만있어봐. 한신초등학교가 사립이었는데. 예, 그 원래 목적은 그겁니다. 아 그래요? 명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동네 공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지. 네. 한신국민학교는 부잣집 아이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학교 그 연역을 보면 우리는 원래 이런 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정말 애들을 무슨 고생을 시킨 겁니까? 버스 태워가지고 저 끝까지. 엄청 멀지. 엄청 멀지. 강남에서. 강남도 저기 옛날 성동구 이 시절. 예.
와. 아니 그 헌인 마을에 그럼 사는 아이들이 거기 근처 도봉구죠. 도봉구 거기는 도봉구. 이 모 사진 보시면은 이 모 학교를 못 다니고 이 모 학교 뭐예요 여기가? 이 대왕국교 사건이라고. 네. 그 아. 여기를 못 다니. 대왕초등학교 네, 오니까 이제 관계 이제 건강아. 건강한 학부모들이 다 집단 거부, 등교 거부를 해가지고 언제 67년 67년에 참 오래전에 그 오래전에 대한 있었네. 좀 잘못된 지식 현실적이죠. 그때 이제 교육 전국 의사들이나 다 이거는 없는 게 아니다. 애들은 그거 없다 전부터 얘기를 해도 공도 성명하고 문교부 장관은 자기 딸을 전학시켰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겁니다. 야, 그분도 대단하네. 그분도. 그때나 지금이나 뭐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은 한결 같구나. 집도 채 있는 공무원들 지금 집 팔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고생한 게 있어서 특수학교 들어올 때 받아줬다고. 그래서 다니엘 학교가 있는 겁니다. 아,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부탁했을 때 알겠다라고 네네. 받아주겠다고. 학생 많을 때도 좀 따로라도 하나 만들어주죠. 아, 그게 그러니까 등교를 등교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 많은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방침이었어요. 분교 만들지 말자. 같이 다니게 섞여라. 예, 섞여라였어요. 아. 아무 죄가 없는데 애들이. 하긴 그렇죠. 뭐 외우적으로도. 뭐 결국은 무슨 학교에 분교들이 그 한센병력자 마을 안에 만들어지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안 돼가지고 저 고생을 시킨 거죠. 같이 섞여 다니면 내신 등급 한 두 개씩 올려주고 그랬으면 그냥 등 섞이는 건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런 마을이 근데 지금 예. 강남을 얘기하는데 저 어떻게 보면 강남의 외곽 외곽이자 그죠? 약간 옛날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 더 피부로 와닿는 강남은 네. 한강에 연해 있는 그죠? 그렇죠. 압구정이라든지 네. 청담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아니에요. 배밭이었던 데 뭐 이런, 데. 예, 뭐 이런 그렇죠. 데들 이제 들어가죠. 예. 한번 들어가 보죠. 거기 진짜 배밭은 맞았습니까? 거기? 진짜 배밭이었습니다. 제가 배밭을 뭐 봤습니다. 배추밭, 배밭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개포동에서 배밭을 봤습니다. 실제로. 아. 그 개포동, 개포역 옆이 바로 배밭이에요. 그거 뵌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예, 제가 2013년까지 거기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배밭이었고 농협에서 찍었다고 여기서 찍었다고 무슨 홍보를 그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 배밭에서 찍었음. 그게 그리고 몇 년 뒤에 가보니까 바뀌어가지고 공원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는 이제 개발 직전이나 개발되고 있는 지역을 보겠습니다. 네. 이건 2017년에 갔던 마천거여입니다. 여러분이 5호선 타시면은 마천거여 방향은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린 적은 없으실 거예요, 대체로. 그 동네까지 가지 않으면.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 2년 전이요? 2017년 11월 28일 찍은 겁니다. 지금 저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이 밀렸습니다. 재개발이겠죠. 재발 끝났습니다. 이쪽이 이제 위례 그쪽이죠. 남한산. 네, 남한산에 있고 여기가 군부대가 있다가 지금 이게 이천으로 옮겼습니다. 경기도 이천. 네. 이게 빠지면서 차례도 이쪽도 군부대가 있을 때 빈민촌이 있다가 군부대가 빠지고 개발되니까 이 주변의 빈민촌도 철거되는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수특전단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천에가 있죠. 이프님 왜 이렇게 잘 알아요? 풍납동이나 거기나 다 같은 번역이야. 그럼 거기서 공수부대 훈련 받고 뭐 이런. 그래서 그 답사했을 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왠지 여기 지금 안 가면 늦을 것 같다. 갔더니 한참 이제 펜스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참 짠했는데 새 서울 이발관.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 사람이 이것을 싶었던 거예요. 여기 주민들이. 그것도 새로운 서울. 새로운 서울. 결국은 안 되고 네, 쫓겨난 거죠. 이발소도 아니고 이발관이에요. 관. 응? 자. 아... 이런 이제 마천거여가 이제는 곧 네.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룡마을 유명한. 아. 구룡마을은 이제 이 사진 유명하죠. 21세기의 아파트들이 보이는 이런 집들. 지금 뭐 여기 파워팰리스 옆에 뭐 이런 된 거죠? 저희가? 그런 거죠. 예. 저건 개레블이라고. 개포동. 개포레미안. 제가 개포동 죽음을 딴지 살았는데 네. 그 주변에 비민촌이 4개가 있었습니다. 아... 그 강북 지역 개발할 때 다 남쪽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끝에다가. 그게 다 끝이 개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에는 이런 빈민촌도 있었고 네. 개포동 구마을도 있었습니다. 강남 지역에 구마을이라 불리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구마을 옛날 마을 네. 물론 이제 80년대 개발이 끝난 마을이긴 한데 네. 하나가 개포동 구마을이고 하나가 요즘 핫한 대치동 구마을입니다. 대치동 구마을 여기가 강남 개발 때 남겨진 네. 곳입니다. 땅이 좀 가보면은 절벽입니다. 계곡이고 아 그래요? 강남 땅 너무 넓었기 때문에 손전목 선생의 서울 도시계의 이야기 보면 네.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평하게
구애 끊는 것만 해도 큰일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 요철이 있는 거를 굳이 손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커질 줄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위성사진을 본 건데 네? 보면 강남이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 네. 중간중간 비스듬한 사선들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예요? 대치로. 이게 지금 대치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뭔가 이상합니다. 휘문고등학교 뒤에 예. 약간 그래 거기.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가보면은 78년도 지도인데 네. 그때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 길, 그리고 이 마을. 저기 드문드문 보이는 거죠? 아파트예요? 이제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시형주택입니다. 주택. 아, 시형주택. 아, 아. 시형아파트 짓기 전에 강남에 보급했던 시형주택. 아, 이런 데 논밭이잖아, 이런 거. 논밭이죠. 아, 여기가 지금 음마 아파트입니다, 요 자리가. 아, 그래요? 예, 요 지금 계곡이 끝나는 지점이 계곡? 예, 예, 당나무, 지금 500년대 당나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마을. 여기가 한티 마을입니다. 한티 마을? 예, 고유 한국어로 말하면 한티고 한자로 바꾸면 대치가 되는. 큰, 큰 언덕. 아~ 언덕 시절 언덕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 물이 내려오는 지점이 엄마 아파트가 됩니다. 한티역 있구만. 그렇죠. 그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증언에 네. 따르면은 여기 주민들이 강남 개발할 때 밥을 댔다고 한밭집이 영업들을 했다고. 한밭집. 예. 그래서 이런 길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저건 대충 몇 년쯤 사진이에요? 한 70년대 후반. 70... 7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 내지 말고 저기서 태수형이 저기 다 땅 사 모을 때네. 태수형이 누구예요? 정태수. 그렇죠. 엄마 아파트를 지으셨던 한복. 네. 그럼. 그리고 상가에다가 그 사무실 내고 그러니까. 그 시절이죠. 철책상 드리고. 그 당시에는 본인이 땅 사서 지었나 봐요. 지금은 저 조합은 따로 있고 건설회사는 그냥 하청만 짓는데. 그때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라든지. 그래서 이런 길들이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네. 이게 농촌 강남의 마지막 화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를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건물이나 무슨 뭐 유물이 도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길. 길이 보여주는 골목길. 겁니다. 을지로에는 잘하면 고려시대 길이 있는 거고 강남도 걷다 보면 조선시대 강남 길이 있는 거고 하는 겁니다. 아. 이름도 구마을인 거고. 네. 근데 개포동 구마을은 이미 다 헐렸고 이름만 구마을 기원, 구마을 방앗간이 있고 네. 대치동 구마을도 이제 다 밀렸습니다. 제가 대치동 구마을을 다니면서 느낀 게 매달 상황이 바뀝니다. 철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 선언 냈을 때에는 1년에 한 번 내면 된다 생각했는데 매달 봐야 된다. 월간 서울 선언으로 생각하게 된 게 대치동이었습니다. 아, 계기가. 워낙 자주 바뀌니까. 워낙 자주 바뀌니까. 네. 한창 2018년에 갔을 때에도 이미 뭐 3지구 2주를 위한 실태조사 이런 거 하고 있었고 구마을이긴 하지만 다 밀고 새 집들을 지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블록은 남아있었던 거죠. 아. 옛날 블록. 이거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면 가장 딥한 구역에 나 있었는데 네? 딥대치라고 할 수 있는 딥대치. 본동 이발관. 딥대치. 이런 골목이 있고 꽃집이 있고 본동 이발관인데 재건축 관계로 이발관 폐업합니다. 아. 본동이었던 거예요. 대치동 본동. 여기가 옛날 마을이니까. 대치본동. 대치본동인 거죠. 이건 몇 년도예요? 2018년입니다. 오, 아 작년이에요? 작년입니다. 뭐 계곡 절벽이죠. 쭉 내려가죠 이게 계곡처럼 내리막길입니다. 아. 위에 아파트 있는 건 언덕이 올라가 있고 네네. 이쪽이 이제 계곡의 바닥 부분입니다. 물을 넣었다는 거죠 저기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치 마을이, 한티 마을이. 이 블록인데 네? 가보면 일단 얼음이 있습니다. 냉장고 복구되기 전에 흔적이 대치동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 사진이에요? 2018년. 그리고 이 옆에는 이런 분위기인데 오른쪽 사진 네. 사진 오른쪽 슈퍼마켓 티급받침의 슈퍼마켓이 있고 근대화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의 그 수준이죠. 근대화. 아. 왼쪽은 약간 이거 80년대 간판 풍의 아 진짜 그러네요. 네. 티급받침 슈퍼마켓이 있고 슈퍼마켓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로 그래, 바뀌었는데 간판은 내비뒀고 네. 오래 가보니까 여기도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2주 뭐 붙어 안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얼음이 있고 석유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얼음 석유 세트여야 되는데 쌀가게 있고 예. 이 위치가 가장 딥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거 서울신문에서 썼는데 네. 아, 뉴 빌라 맨션 아 이거는 얼마 전에 갔더니 누가 떼갔더라고요. 야 저는 이제 가서 차마 못 떼는데 이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네. 조합재산이라서 네. 근데 떼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름 유물이니까 아. 이런 거를 좀 서울 역사박물관 같은 데에서
조선시대 것만 모으지 말고 이런 것도 강남 초기 역사로서 좀 모으면 어떻게 했냐 제안을 하는데 네네. 안 먹힙니다. 아니요, 박원순 시장님은 그래서 건물 하나를 그대로 그냥 살리셨어요. 아니 근데, 아, 근데 이런 건 김 박사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강남 여기저기를 세입자 입장이지만 그렇죠. 여기저기 살아셔서 강남에 대한 그 애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안 와닿거든. 아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강남을 가봐가지고 아. 네. 아니 뭐 저는 뭐 강남에 대한 애착은 없지만 그냥 사진 자체가 이런 햇님 피아노 예, 전국 왜냐면 저 정도면 지금 한남 3구역 있잖아. 네. 아, 아직도 있어요? 아, 저런 거 많지. 뭘 많죠? 많아요. 근데 이제 20년에 개발된 한남 지역의 그것과 70년대 도시화된 강남 지역의 이건 맥락이 다른 다르다. 거죠. 똑같은 도자기라도 중국 도자기가 중국에 있는 거하고 백제에 있는 건 다른 겁니다. 맥락이. 피아노. 또 아쉬웠던 게 교회가 하나 있는데 평화의 교회라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남 지역 초기 농촌 시절 강남 교회예요. 그 앞에 이런 글자도 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참 소박하게 손으로 새긴. 이런 거는 좀 저라도 모으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펜스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좀 들어가려 했더니 CCTV가 있어가지고 저 가지러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아. 저것도 한 100년 200년 지나면 강남의 역사죠. 흥미로운 그러니까 강남이 역사가 있네. 없다 생각해가지고 네. 너무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강북은 그래도 역사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남기려고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는 게 없어요. 아 그런 건 맞네. 강북은 뭔가 보존해야 될 게 네. 있는 거고 여기는 강남은 어차피 없냐. 우리가 70년대 개발한 거니까 네. 뭐가 있냐 저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60대가 보기에 본인들의 추억이 없는 곳은 그렇죠.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마을 시절을 거쳐서 이제 아파트로 갑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다음에 가야 될 것 아, 같은데 그렇군요. 느낌이 시간상 시간이 알겠습니다. 꽤 많이 좀 지나서 아, 그럼 배밭 사진만 보여드리고 배밭 사진 좋습니다. 네. 야, 저 농촌 강남까지만 보시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수가 있어. 또 이 프로가 지금 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룡역인데 네. 구룡역 5번 출구에 보면 이런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네. 뜬금없이 숲인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건 아, 이 2008년 로드맵입니다.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이거 봤습니다. 뭐예요, 13년에. 배판매소입니다. 배판매소. 아, 그 구룡역이 지금 엄연히 저기 있는데 저런 게 있네. 배판은 과일 가게. 이 뒤는 수정마을이라고 빈민촌에 하나 있습니다. 강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7, 80년대 정착한. 야. 이분들이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보니까. 네, 네, 네. 아, 저기 올라가는 계단이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 앉아 계신 계단인 겁니다. 아. 그 계단이 이 계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만 본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알고 보면 이거는 예, 뻥밭이 아닌 배밭이 있던 시절 강남을 보여주는 마지막 흔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로드뷰도 체크해가면서 보는 거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네네. 그래서 요즘에 로드뷰가 참 고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서울 역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거기 연도별로도 또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2008년 9년 10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고른 이유는 할머니가 앉아계셔가지고 딱 계단에. 아. 제가 후회하는 거는 그때 배 판매한다는 사진을 보면서도 신기하다 생각하면서도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때.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몇 년 뒤 가보니까 배 안을 파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는 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직 저기 중화동 쪽에 가면 네. 노원구 쪽에 가면 먹골배를 팝니다. 아 그건 가기 전에 태릉 가기 전에. 예, 그건 찍었습니다. 아 먹골배를 파고 있는 중개 상계 하계 아파트. 아직도 배가 있어요 거기 네. 배나무가. 아직 먹골배 판매합니다. 배나무도 있고. 아, 우리 예. 교수님이 진짜. 잘 좀 남겨주세요. 뭐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찍을 수가 없어갖고 요즘에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한국의 발견 시리즈가 80년대 전국을 화석처럼 복제 냉동시킨 거라면은 제 작업은 아마 2010년대 서울과 한국 경기도 지역을 네. 냉동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라도 저 오디오로만 들으신 분들은 너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꼭 한번 유튜브로 한번 봐주십시오. 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갈등도시라는 책 3장 17절 강남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우리 김시덕 교수님과는 또 재밌는 서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봄에 네. 임장 아닌 답사를 좀 답사 한번 시작 좀 해요. 임장은 겸한 답사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주의적인 행동을 해야죠. 그걸 부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저를 보세요. 아니 안 보세요. 오늘 이두 분을 뵀습니다. 저려 지금 네? 발이 저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야기꾼
서울대 규장 가게 김시덕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